한국의 최초로 CSR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네.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를 하고 최초의 전문 컨설팅 기업인 코리아 CSR을 설립해서 네. 지금 20여 년 가까이 네. 기업의 뭐 컨설팅, 자문, 교육, 네. 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최초로 하셨다니까 네. 이제 국내 1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는 네. 없었어요. 네. 아, 그리고 네. 이쪽 분야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뭐 이런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 영국에서 이제 배워서 오신 네. 거죠? 영국에서 저는 공부를 했고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제 최초로 이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코리아 CSR이라는 회사를.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 네. 경영 전문가. 네. 사실 이제 되게 네.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직업이 될 수 있나 이런 싶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속가능 경영이 뭔지 뭐 이런 걸 네,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지속가능 경영은 이제 지속가능 경영 컨설턴트, 네. 지속가능 경영 이제 자문가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요즘에 네. 기업이 운영을 하고 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친환경적이고 네. 뭔가 지속가능한 제품 이런 것도 네. 만들어야 되지만 네. 조직 안에서 경영을 할 때 뭐 네. 인권 문제, 노동 문제, 뭐 네. 윤리적 문제 이런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 환경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면서도 네. 신뢰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기업이 이제 계속 존재하려면은 네. 네. 이익만 나면 된다. 그렇죠. 돈만 잘 보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가 네.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요즘에 이제 맨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네. 안전사고가 네네. 나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고 네. 노동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네. 윤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기업들의 제품들을 사고 싶으세요? 거꾸로 물어본다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은 네. 온갖 선택을 하고 돈을 쓰려고 할 때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부분의 네. 변화가 굉장히 커서 네. 지속가능 경영이야말로 이제는 생존, 돈을 벌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소비자의 네. 구매 기준 자체가 좀 바뀐 건데요. 엄청 바뀌었죠. 네. 뭐 통계를 보면 네. 미국의 소비자들의 90%가 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인식의 설문조사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 네. 묻기 전에 네. 그래도 익숙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지속가능한 삶이란 건 대체 뭘까요? 이 지속가능성의 위기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속가능성은 사실 그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지속가능성이라는 컨셉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지속가능성은 우리 인류와 지구가 네. 더 이상 예전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네.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환경 문제, 네. 기후 변화, 네. 그다음에 자원 고갈, 그다음에 각종 뭐 지금 사회 문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그렇죠. 지구 온난화 다 포함되고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네. 양극화부터 네. 저출산이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쟁도 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뭐 종교 문제도 있고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살기에 지속 가능하지 네. 못하다라는 시대가 됐다라는 인식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네.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의 컨셉이에요. 그거를 네. 우리 삶에 네. 적용시키는 게 지속 가능한 삶이죠. 근데 그게 너무 네. 이제 거대 담론처럼 느껴져서 그쵸. 한 개인이 이걸 뭔가 네. 하기에는 네.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네. 책을 낸 이유도 네. 개인의 어떤 힘, 네.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낸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가정도 네. 개개인의 집합이고 네. 학교도 개개인의 집합이고 네. 기업이나 조직도 개개인의 집합이에요. 그쵸. 이 개개인이 안 변하면 네. 조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그거 바뀌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네.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도가 확 바뀐다고 해서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게 따라가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그쵸. 지속적으로 인식도 개선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정책도 개선돼서 이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사실 회사 다니기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존 그것만 그렇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삶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이거 왜 눈 뜨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네. 이런 것 좀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네.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환경이 파괴됐다. 네, 네. 기후가 뭐 더 네. 뭐 이상 뭐 우리는 그쵸. 손 쓸 수가 없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점점 와닿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죠. 기상이변 뭐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기상이변에서 네. 벗어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상화가 되어 그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사회 문제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누군가 탁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거 말고도 뭐 각종 질병, 네. 코로나를 비롯해서 네. 각종 질병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서 뭔가 뭐 이슈화가 생기고 그쵸,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일회용 플라스틱 네. 안 쓰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재활용 같은 것들도 잘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타려고 그쵸. 하고 내가 쓴 마스크도 잘 처리하려고 하고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한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루틴. 네, 루틴.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뭐 하죠? 그 뭐 이런 이제 리추얼. 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가다듬고 내 삶을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회를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도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명상, 리추얼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다 지속가능한 삶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지속가능한 삶을 네.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네.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네. 이제 어린애들이 우리한테 막 욕하잖아요. 네. 네.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왜 이런 세상을 네. 우리한테 물려줬느냐. 그쵸, 그쵸. 그런 똑같은 일이 계속 더 악순환이 되겠죠. 뭐 오히려 더 빠르게 환경 오염이 네.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이런 규제나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실천이 없으면 네. 그냥 돈 버는 대로 그대로 돈을 벌었을 거고 예전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지속 가능성을 담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제는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들이 없으면 네. 이 기업들은 변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했으니까 네. 이제는 뭐 삶의 패턴 자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네. 아니면 먼저 앞서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미 많이 진행이 됐죠.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한 개인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부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네. 일단 이 개개인들이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소비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살면서 뭘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쓸 때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쓰는 버릇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가치를 담아서.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사, 옷을 하나 살 때도 네.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소재,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을 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의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리고 저변의 확대도 돼서 네. 예전에는 그런 옷들이 약간 비쌌었어요, 더. 네. 근데 지금은 가격도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왕 내가 옷이 필요하다, 가방이 필요하다, 네. 뭔가 물건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사보고 그 가치를 공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내 삶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그 20대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공정무역이 굉장히 네. 화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농장에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노동 학대 당하고 네. 이런 것들 하면서 맞아요. 그 카페 트립티라고 네. 하는 그 카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같은 돈이면은 네. 카페 트립티보다는 뭔가 네. 스타벅스가 그렇죠. 훨씬 더 카페 분위기도 네. 좋고 네. 커피도 맛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할 거냐.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한 거, 네. 좀 고급스러운 거, 네. 아니면 브랜드 네. 이런 것들을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뭔가 있지만 네네. 뭔가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 네. 환경적인 이슈 네. 이런 부분에 가치를 좀 더 둘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저는 네. 이 두 가지를 네. 꼭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요즘에 보면 굉장히 멋있고 팬시하고 아름답고 네. 분위기도 좋고 한데 네. 그런 가치를 또 담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카페도 마찬가지,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지만 네. 옷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관심 깊게 기울여보고 네. 그런 가치의 전환을 조금 틀어보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가치를 네. 하는 지속가능한 네. 이제 삶을 위한 노력을 한 기업들의 네.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단순 마케팅 수단인지 네. 아니면 진정 그 브랜드 가지고 그렇죠. 그런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실태가 어때요? 진짜 그런 기업들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에 네. 반감을 갖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네. 선진국들이 네. 세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후진국이 오히려 거기서 공장 막 짓고 네. 막 생산해갖고 네. 막 팔아서 자기는 자본을 그쵸. 추적해놓고 결국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는 이들이 갖게 만들었다.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워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워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ESG가 화두가 되다 보니 네. ESG 워싱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네. 그냥 말로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예. 실체는 안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런 워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기업 컨설팅을 하고 네. 몇 년 동안 깊숙이 들어가서 봐도 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해줬는데 네.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요?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보여주기를 뭔가 아름답게 네, 보여주길 네, 원하는 네, 거고 네. 그런 왜냐하면 기존의 설비를 바꿔야 뭔가 개선이 되고 하는데 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쉬프팅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가 워싱을 했어요. 네. 그러면 고객이 그걸 알았어.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신뢰 문제가 네.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신뢰의 이슈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네. 기업들이 워싱을 한다? 네. 그런 기업은 한참 뒤떨어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 자정작용들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요즘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한 방에 그냥 확 네, 가버리고 그쵸. 브랜드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회공헌 열심히 하고 뭔가 아름답게 광고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노동 문제가 났거나 갑질이 있었으면 네. 그 노동 문제나 갑질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신뢰가 회복되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네. 뭔가 다른 걸로 아름답게 뭔가 네. 말 네. 풀어서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감시와 견제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고기. 네. 그 요즘 뭐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이제 공장처럼 네. 사육해서 하는. 네. 근데 요즘 제가 이마트 가보니까 네. 뭐 동물 복지 해가지고 그렇죠. 뭐 치킨도 네. 이제 그런 고기로 맞아요. 튀기고 네. 하던데 이 산업화된 축산업의 일단 현실부터 네.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공장형 사육 시스템에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셨죠? 예.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내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생각이 많아져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네.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 자체,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전 세계 인구의 네.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네. 가축들이 매년 도살이 돼요. 그 10배 이상이라는 그러면 650억 마리 이상이 네,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약물, 네. 뭐 화학적 그렇죠, 항생제도 그런 것들,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걔들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구 우리 전 세계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네. 애들을 잘 먹여서 킬러야 되는 네. 빠르게. 네. 그러면 열대 우림이나 이런 숲지 같은 데를 다 밀어가지고 네. 사료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먹여야 네.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고기를 하나 선택할 때도 네. 정말 제대로 이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네.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네. 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걸 자꾸 사주니까 네. 그 방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계속 얘기해 주고 싶고, 저는 이제 포천의 네. 그 평화나무 농장이라고, 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유기농보다 한 단계 더 네. 올라가는 생명 역동 농법이라는 거를 네.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네. 가축을 기르고 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고기를 무조건 거기 것만 네. 이제 받아서 먹는데 네. 소량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고기를 이제 한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 네. 그 고기 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진짜 되게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파종을 하고 네. 그 풀들을 가지고 흙을 이제 증폭시켜서 네. 에너지를 그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게 농부들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자연을 그대로 순환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 찾아보면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네. 인식하고 좀 같이 이왕이면 네. 그런 걸 사서 네. 먹어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고 네. 이러면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저는 그런 탐구를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